8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게선 대로 고른 건 자연적 자유의 체제에서 최초의 분배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암시되어 있는 체제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형식적 기회균등을 요구한다. 자유와 소득, 자존감의 기반이 되는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이들의 가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한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협동체를 강조했던 이 내용이 바로 롤스의 내용이죠. 제시문이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8회 모의고사가 고난도라고 지금. 그럼 기억.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이 역사적 사회적 우연성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의 근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우연성의 근거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다가 나눈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우연성의 근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증진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롤스잖아요 지금. 분배 기준은. 천부적 자산의 우연한 분포는 개인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과 더불어 사회를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자산의 우연한 분포 자체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고 천부적 자산의 우연한 분포를 가다가 공동자산으로 이겨서 너의 재산도 있지만 공동자산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증진되고자 최소 수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롤스의 사회죠. 다음 디귿. 사회의 기본 가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겠지. 사회적 기본 가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 절차적 정의관. 작년 2019 대선은 윤사에 나왔지만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뭐냐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공정한 독립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가 있어 그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롤스가 절차적 정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완전한 절차도 있고 공정한 절차도 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공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롤스가 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케이크 자르기 비유예요.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를 우리가 나눠서 먹을 때 네 명이 나눠서 먹을 때 어떻게 나누는 절차가 있어야 결과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아,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 자르자.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 자르면 얼마나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하겠어요. 왜? 작은 게 남으면 마지막 사람이 가져갈 거냐. 이게 바로 절차와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공정한 절차는 없는데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롤스가 그 예로 드는 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에 따르면 결과는 기준이 있죠. 몇 년형, 몇 년형, 벌금 얼마. 그렇지만 그것을 판결 내리는 판사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공정한 절차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런데 여기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공정한 절차 이후에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게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 롤스의 절차적 정의관입니다. 노직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노직도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죠. 그렇지만 노직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순수 절차적 정의를 제시하는 건 롤스가 제시합니다. 롤스가 순수 절차적 정의로 예시 드는 게 바로 카드게임이에요. 카드게임 할 때 공정하게 규칙을 마련해놓고 카드게임을 한 이후에 누구는 돈을 많이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된다면 그의 결과는 합당하다고 보는 게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가 아닙니다. 맞게 되는 게 기억과 디귿이니까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또.